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로 티몬과 이제 위메프와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정산 지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지금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뭐 환불이나 상품 배송 문제 등의 피해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중소 판매자들도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까지 계속 이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한 1,7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별 판매자별로 보면은 최소 뭐 2천만 원 정도, 많게는 70억 원까지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업종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행, 숙박, 가전, 뭐 식품, 가구, 게임, 공연 등 다양한 업종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가전이나 여행 업종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 자체가 일단 큰데 여기서 이 영세 판매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 규모 일단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은 꽤 큰 상황인데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했고요. 공정위 같은 경우는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사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이 모 회사인 Q10그룹의 불투명한 회계와 경영이 꼽히고 있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팀을 모기업인 Q10 자회사 소속 직원이 겸직하고 있었다고 하고 또 연이은 기업 인수로 인해서 자금 부족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이제 상황 파악이 되고 나면 뭐 법적 책임의 단계까지 갈지 또 소비자들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랄지 뭐 그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Q10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실 게 소비자들의 대응이라든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떤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까? 뭐 이미 구매한 상품의 경우에는 뭐 배송이나 환불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구매는 역시 신중해야 되겠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사태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직접적인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외에도 여러 가지 연쇄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자들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의 연쇄적인 도산 이슈라든지 또는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손실, 또 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 대해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면 또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보실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상거래 업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관련해서 시장도 움직였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플랫폼 업계, 뭐 이커머스 업계도 뭐 여러 가지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하지 않은 중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경계를 할 수 있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뭐 대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정부의 규제가 만약에 강화된다면 플랫폼 업체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 또 판매 대금 보호 장치 마련이 의무화될 가능성 그럼으로써 뭐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뭐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것들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역시 중요할 텐데요. 전자상거래 이
플랫폼의 재무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랄지 또는 판매 대금을 별도의 그 에스크로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또 플랫폼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제도의 도입도 한번 고민해볼 만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쪽에서 좀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인 제도가 분명히 고쳐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관련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 보니까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당시 카카오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좀 방해하기 위해서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인데요. 김 위원장이 이제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이러한 시세 조정 계획을 사전에 보고를 받고 또 승인했다 이런 것들의 이제 혐의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결국 이제 구속 결정을 해서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 일단은 김 위원장이 그룹 총수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인 그 임원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고려가 된 것 같고 또한 조금 이례적인 것이 이제 대기업 총수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든 것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사실 이제 그것은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또는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고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에게는 아무래도 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네, 아마 시장에서도 바로 이제 그 영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 네. 뭐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김 위원장 구속 당일에 이 카카오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해서 시가총액이 뭐 1조 7천억 원가량 감소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또한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기에 대비한 혁신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도 카카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인데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카카오도 뭐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 경영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가 한시적으로 경영쇄신위원장 대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그리고 AI 서비스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수장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당연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의 전개 방향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검찰은 이제 최장 20일 동안 이제 구속 기간 동안에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시세 조종 지시 또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어떻게 처분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재판에 넘긴다라고 했을 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상당히 법원도 어느 정도 그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상당히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만약에 이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 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카카오뱅크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또 시장의 해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입장에선 사실 카카오뱅크를 정말 잃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때 카카오가 또 국민주로도 불렸습니다. IT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앞으로 네. IT 업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카카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IT 기업으로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기업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단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카카오는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역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한민국 IT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IT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그리고 기업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기업의 어떤 기업 인수 과정, 스타트업 인수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도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IT 산업의 인수합병 문화, M&A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와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특히 이렇게 창업자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큰 기업들, 뭐 IT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 또 이에 대한 견제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윤리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뭐 향방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또 다음 이슈 만나볼 텐데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플랫폼 타다와 관련해서 운전기사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이 여부에 대한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뭐 미국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니까는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이 판결이 상당히 또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 판결이 이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거든요. 1심에서는 플랫폼 이 노동자인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는 아니다, 근로자가 맞다라고 봤고 대법원이 바로 그 2심 판결을 수긍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좀 명확해졌다, 명확히 한 그런 판례가 남겨졌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제 판결이었고요.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제 종속성이라는 기준을 주목했는데 소카가 이 타다 기사들의 어떤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하고 감독했고 또 복무 규칙과 근태를 관리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근거로 근로자가 맞다. 그러니까 소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 지휘하고 감독했다. 근로자가 맞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타다 기사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랄지 또 대리운전 기사랄지 다른 또 플랫폼 내에서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성을 다투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플랫폼 노동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은 플랫폼에서 아무래도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책임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플랫폼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원에서는 아니다.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개별적인 사안은 또 따져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무조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그 업무 내용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느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사용자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일단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그로 인해서 이제 플랫폼 경제 생태계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증가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참에 이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노동자도 보호하고 또 플랫폼 산업의 발전도 같이 함께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다 관련 이슈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